둘이 와서 보면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너는 이렇잖아. 그래 안 그래? 이거 고쳐야 돼. 니네 그래야 살아. 그리고 내 경험담을 얘기해줘요. 나는 지금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승질을 내도 아 아빠가 승질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구나라고 아 하면 어 할 수 있는 경우가 20년이다.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처음에는 아기를 낳아서 살아도 그땐 사랑이다. 그러나 아기를 낳고 3년이 지나면 서로가 인내다. 인정으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은 그때부터 끝난 거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궁합이 그런 대로 맞으면 성격만 빼서 보내드리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애매는 해요. 그런데 제 성격상 이거를 이걸 어떡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도 좋게 얘기해줘요. 이 신랑감이 쫀쫀해. 밴댕이 속을 딱지도 않고 헛건날 삐져. 그러면 엄마 시집의 엄마가 지금 얼굴이 지금 굳어요. 예, 그럼 내가 어머니 그래 안 그래 집에서도 어차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. 그리고 얘는 너무 즉흥적이야.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. 조금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. 이런 식으로 바꿔쳐서 서로 안 좋은 점을 하나씩 빼주고 좋은 점을 두 개씩 빼서 이런 점은 이런 게 낫고 그래도 부모 생각하는 건 이런 게 효자다. 서운하게 하진 않고 바람은 안 피겠네 라든지 그래도 내조는 잘하고 여자가 돈을 잘 벌어도 신랑을 돕겠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좋은 점을 빼서 얘기를 해주고 나쁜 점들은 한두 가지만 좋은 점들은 여러 가지.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단골 손님이다 그러면 따로 전화를 해요. 전화를 해서 선은 잃고 후는 잃은데 시켜도 이거는 조심시켜라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네네. 아무래도 조금 이 궁합 같은 거는 네.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. 예, 궁합은 100%는 못 살아요. 궁합이 또 너무 100%인 집도 있어. 근데 그런 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. 네. 내가 이건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런 애가 있어. 우리 좋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으니까 안 되는 거야. 이게 100%라는 건 안 돼. 근데 딱 본인이 아기를 사랑할 때 어때요? 100%죠? 거의 100%죠?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. 밥은 먹었니? 시장은 갔다 왔니? 공부는 했니? 반찬은 뭐 했니?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? 이렇게 되는 거야. 의부증, 의처증들이 생겨. 여자는 60%인데 남자가 100%가 돼버려. 그러면 회사에서 수도 없이 전화가 되는 거고 남자가 60%고 여자가 90%야 거의. 그래서 궁합은 60에서 70 사이가 최고 좋다. 서로 알아가는 과정. 그러니까 그게 궁합을 안 본다가 아니라 물론 궁합은 봐요. 그런데 왜 그러냐 육합이 들어 육합을 찝었을 때 삼합을 들어갔을 때 뱀띠 거기다가 닭띠 소띠 이렇게 삼합이 들어와요. 궁합이 맞아. 삼궁합에 그래서 삼재가 들어와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와요. 그래서 마찬가지야. 네 살 타고 우리가 궁합이 맞는다는 쪼에서 그게 나온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네 살은 궁합도 안 본다는 게 그렇게 네 살 칭하 나는 분들이 거의 다 잘 사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네 살은 궁합도 안 본다 거의 좀 비슷하고 옛날에는 또 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혼율이 없어요. 무조건 시집가면 살아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이가 그나마도 좋으니까 궁합도 안 본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. 그렇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. 궁금했어요. 내 사실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가 아, 진짜?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. 근데 옛 어르신들 말씀에서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제가 또 이렇게 보면 거의 근데 이제 궁합은 맞는데 생일 달에서 부딪히는 달이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그냥 결혼을 시켜요. 어차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.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야 뭐 결혼 10번도 오죠.